형제입니까? 예, 쌍둥이입니다. 오! 그럼 두 분이 나란히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같은 동기로 서울소방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꼭 같은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두 분 다 소방관을 꿈꾸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가 소방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소방관을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소방학교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이, 괜히 했다. 아이, 아버님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보람차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해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라는 꿈을 갖게 해준 우리 아버지한테 영상편지 띄워야죠. 아버지 항상 멋있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멋진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너희들이 아빠는 대견스럽다. 비록 오늘 불들배를 울리지 못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시기 바란다. 영민 형준 사랑한다. 파이팅.